늘지도 않고 반으로 자르더라도 죽지 않는 생물이 있다고? 바로 해삼이야. 우리는 주로 횟집이나 수산물 시장에서 해삼을 접하지만 사실 해삼은 참 신기한 생물이야. 우리는 해삼의 나이를 알 수가 없어. 해삼은 여름잠을 자는 동안 자기 몸집을 수십 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.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기와 무게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나이 추측은 안 맞을 확률이 높아. 해삼은 엄청난 재생력을 가졌어. 해삼을 반으로 자른 후 시간이 지나면 해삼은 두 마리가 돼. 내장을 빼낸 해삼은 내장이 재생이 돼. 그리고 해삼의 내장을 빼낸 후 반으로 자르면 몇 개월 후에 내장이 꽉 찬 두 마리의 해삼이 되지. 해삼은 징그러운 외모를 가졌지만 바닷속 모래를 먹고 배출하며 정화해주는 착한 청소부 동물이야.